중국 자동차 기업 체리가 80km 거리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수직 2착륙 전기차입니다. 조종석을 탑재한 차량이 움직여 상단의 비행체와 결합하는 3단 합체 방식입니다. 무인 조종까지 가능해 탑승자가 먼저 하늘을 난뒤 목적지에서 차량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 샤오펑도 비행체 탑재형 대형 전기차를 공개하고 연간 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 대량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 등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로 평가받는 중국이 전기 비행차 시장까지 선점에 나선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3.5%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27%로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서 유럽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브랜디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찬성한 EU 회원국들에 대한 투자 중단 지침까지 중국 기업들에게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 전기차의 기회라는 기대도 있지만 중국 전기차의 해외 공장 건설을 가속화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워싱턴 D.C. 최고의 경제 브레인이죠. 전 통상교섭 본부장 여한구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선임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중국하고 타이완을 다녀오셔서 미중 경쟁 그리고 산업 경쟁력 관련 글을 발표하셨는데 갔다 오신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중국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굉장히 오랜만에 갔었는데 요번에 좀 가서 이렇게 공장들을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아, 마치 그 아마존 거기에 뭐 웨어하우스 보면 땅에 그 로봇들이 그 여기저기 막 움직이면서 다니잖아요. 과거에 생각을 했던 아주 그. 어, 싼 임금에다가 저렴한 코스트 구조의 어떤 중국 이제는 아니다. 아, 두 번째로는 이게 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샤오미가 2021년도에 그때 이제 코로나 한복판에서 또 미국이 수출 통제 이거로 굉장히 압박을 하니까 그때 이제 어, 전기차에 진입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3년 만에 그 올해 어, 4월 달에 어,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아주 그 날렵한, 혹자는 뭐 아주 그 럭셔리 브랜드, 그런 데 이제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출시됐거든요. 근데 또 이게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게, 우리 그 애플카, 네. 다저 아시지 않습니까? 어 그게 거의 10여 년을 어 애플카를 그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또 올해 초에 아예 그냥 이제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 포기 선언이 나온 지 거의 한달 만에, 이 샤오미는 어이 3년 만에 어떤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전기차를 출시를 한, 어 그래서 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중국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대체로 중국 산업 발전 얘기하면 정부가 뒤에서 막 밀어주고 그리고 이런 막 애국 소비 막뭐 이런 걸로 해서 막 의셔시 하지만 사실은 뭐 내실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샤오미가 그런 코로나 와중에 3년 만에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세 가지 정도 팩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급망이죠. 완전히 그자리클리어 그러니까 그 수직 계열화 뭐 수평 계열화 계열화 모든 거를 다 구비를 한어 크리컬 미나라 뭐저 핵심 광물로부터 해서 배터리 아 일관된 그 하여튼 그 수직 체제가 이루어진 게 사실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그렇죠. 나라에서. 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우리 지금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가만 보면 이제 3세대, 4세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 모험, 위험을 이제 감수하는 게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다 거의 창업 1세대인 거죠. 어, 마윈, 마윈도 보시면 1세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장이 14억. 그한번 그러니까 대박이 나면 어, 인구 5천만 시장에서 대박이 나는 거랑 아, 어, 그 거의 20배 되는 시장에서 대박이 나는 거랑 차원이 틀린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1년에 어, 그 공대생들이 야, 220만 네. 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게 거의 미국에 어, 거의 3, 4배 수준이고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10배 많은 수준이 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의대 간다 그러고 또 지금 또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사실 가서 요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년대 초반 초반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저 내연기관차 계속 이제 세계 수준으로 캐치업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게 캐치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자 전기차로 그 당시에 이제 왕강이라는 그 당시에 그 우리로 따지면 과기부 장관인데 그분이 독일의 아우디에서 엔지니어 출신이래요 근데 이제 중국에 와서 가만 보니까 아, 이게 잘안 되겠으니까 아예 그냥 이 전기차로 빨리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버리자. 그러면서 그때 10개성에 한 1000개, 천 1000대씩 천어 전기차를 의무로 사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정부가 이 구매를 독려하고 어 없던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배터리 어 업체나 이런 데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 없이도 충분히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석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게 돼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한테 어 줬던 보조금 이런 것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중부에서 는다 없앴다는 거거든요. 가서 들어보니까 중국 오히려 업체들이 자기네 관세를 다 없애자 아이 전기차에 관해서는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중국이 솔선수범해서 관세 제로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들어와 이거네 들어와 자신 들어와봤자 자신 있다 그런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중국 제품 규제하잖아요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성장세를 뭐 떨어뜨리고 방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최근에 피르슨에서 어, 글을 썼었습니다. 국간보를 이해가지고 수입도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정말 그 미국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해할 수 있다. 우리가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또 반발 그게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 자동차들한테 오픈돼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려면 투자해라. 그러다 보니까 뭐 도요단이 모든 일본 자동차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그 작으면서 에너지 효율적인 어, 그런 차들을 만들면서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예, 시너지가 나면서 네. 서로 강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럽은 지금 뭐한 30에서 50% 수준의 어, 그런 반보조금, 어, 그 상계관세를 어, 매기고 있지만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사실 세계 최고거든요. 어, 그 기술이. 근데 미국은 얼마 전에 뭐 100%로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00%도 지금 뭐 만불, 2만불 정도 가격대에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어, 중국 전기차들이 만약에 어, 미국 시장에 들어온다. 여기는 지금 뭐 거의 뭐 7만불, 평균이 네. 7만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막아놓고, 뭐 이러면 이 미국 기업들이 어디서 이 경쟁하면서 어, 또 기술 배울 거 배우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중국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지금 14억 시장 얼마나 먹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 그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떠나면 이게 여기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떠나면 영영 나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발을 담그고 중국 시장에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배울 것 봐요고 해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업들의 중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월스 트 저널의 그 포드 CEO가 중국 갔다 와서 충격적인 한 글을 쓴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야 정말 이 존재를 위협받는 수준이 됐다. 오. 미국의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의 그 어떤 기술의 불기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생산이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혁신 그런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규제를 많이 해서 중국이 괴로워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 우리가 기술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하는 그 돌파적인 기술,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 챗GPT 그리고 뭐 어떤 인터넷 뭐 등등 이런 아주 그 이전에 없었던 어, 예, 거. 정말 이 뛰어넘는 그런 그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는 사실 미국에서 나오죠. 기술이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이게 어떻게 응용돼 가지고 저 소비시장으로 이게 그 적용이 되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후자의 부분에 있어서 어 후자의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경쟁력은 엄청난 겁니다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어시 주석이 어, 어 과학자들 만나 가지고 10년 마일 검 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게 10년 동안 칼을 가는 심정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이 서구의 그런 그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 일본 (2019년도에) 일본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받으면서 전 국민이 정말 일찌단결해 가지고 국산화를 이뤄내기도 하고 굉장히 단축을 했잖습니까 소부장이요 야, 소부장. 네. 그러니까 중국판 소부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렵다 미국이 기술 통제하면서 굉장히 침체됐다 이런 식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어떤 활력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좀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 매크로, 어, 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 뭐 소비건, 투자건, 뭐 정부 지출이건, 어, 프로퍼티 마켓이건 굉장히 지금 중국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수년 동안은 이게 회복이 안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레벨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기술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핵심 그런 매뉴팩처링 대접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요번에 가서 또 AI, AI 기업을 하나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그 미국의 그 수출 통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저 부정적 영향이 있냐 그랬더니, 당장은 거의, 거의 20% 수준으로 어떤 기술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20%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뭐 화웨이나 국내 이런 거 쓰면서 거의 80% 정도로 회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 하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푸트닉 모먼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1957년인가요? 그때 소련에서 우주선을 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사 만들어지고, 어, 1962년도에 케네 대통령이 그 문샷, 10년 내에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 그 연설을 하고, 그 7년 만에 아폴로 11, 1969년에 어 달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푸트닉 같은 위기의식이 오히려 더 결집하면서 음. 기술 발달을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상황을 그런 스푸트닉 모먼트라고 보는 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어 우리가, 아어 이렇게 어저 서구의 기술에 의존해가지고는 앞으로는 계속 우리 국가 안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어떤 결기가 중국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거의 뭐 5천 년 동안 중국과 이웃으로 온갖 걸다 겪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한 역할을 브릿지. 를 놓을 부분은 놓고 미국에도 중국은 우리가 이, 너희가 이렇게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조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 미국이 규제를 계속하면서 이번에 커넥티드카 규제도 그렇고 이 해석이 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 경쟁 없이 뭔가 저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있는 방면에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저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소외될 수 있다. 우리 완성차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 중에 어떤 쪽이 더 크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봅니다. 진짜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발달된 중국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에 발을 내딛지를 못하니까 그런 어떤 사실 반사익 측면에서도 우리 현대 기아 차들이 굉장히 질주하고 또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 그런 측면도 어,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이러한 그 미국의 정책 접근 방식, 이런 게 이제 계속 더 확대가 되면, 전반적인 글로벌 통상이나 이런 투자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게 전기차뿐만이 아니거든요. 뭐, 철강을 비롯해서, 뭐, 다른 산업 쪽에도, 어, 계속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공급망에서 중국 거를 이제 다 떼어내려고 하는, 어, 그런 정책 방향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 우리 기업들로서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뭐 일본이나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비용 구조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자꾸 이제 그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기업의 투자나 이런 그 무역 이런데 자꾸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게 점차 확산이 되다 보면 우리는 더더욱이 해외 시장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닛본스틸그 일본 신제철, 거기가 UST를 인수하려고 인수? 네. 했는데 그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뭐헬스 트럼프 다 이거 안 된다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자본 동원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거든요. 일본 기업이 더 어? 아주 앞선 기술을, 기술과 자본과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데도 반외국적인 그런 정서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면 사실 우리한테는 자꾸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일종의 뭐 자율주행체를 한다 그러면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일단 모든 걸다스톱시킨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어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가 좀 나더라도 일단 막 밀어붙여서 상용화시켜서 막 돌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걸 찾고 하는 개선하는 기간도 빠르고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차에다가 모든 걸 다는 게 아니라 건물 같은 데다가 센서를 다 달아가지고 오히려 차가격을 낮추는 근데 이게 어떤 뭐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런 문제를 촉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산업의 어떤 혁명을 빨리 갖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모델이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사실 딜레마예요 딜레마 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푸시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어떤 그 안전이라든가 개인의 정보 보호라든가 이게 렇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그 국가 주도 자본 시스템 이런 새로운 체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민주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뭐 민주 국가 입장에서는 둘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 5천만 이게 인구가 계속 그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거대한 그런 이어 경쟁자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포위돼 있고 이런 입장에서는 좀더 우리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좀더 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이번에 그 자율주행 택시를 탔어요. 여기서는 이미 16개 성 도시에 어 이그 자율 택시를 운행을 하면서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앱으로 어 자율주행 택시 불러가지고 요금도 굉장히 싸요. 보조가 되니까 요금도 굉장히 싼데. 지금 바이두는 거의 700만 주행 기록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자율 주행차 이런 시대에서는 앞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 드론,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진짜 나르는 차, 전기차인데 이게 뭐 수직으로 우리 예전에 영화 봤던 것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차. 그리고 말리장성에서도 지금 그 앱으로. 어, 해가지고 커피 시키고 음식 배달하면서 그러면 몇분 만에 네. 오고. 민주 국가에서 겪을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한 채 중국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그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처한 상황이 유럽과 비슷하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어떤 맥락인지 설명 좀해 주세요. 최근에 발표된 게 사실 워싱턴 지지에서는 또 커다란 관심을 일으켰죠. 근데 그 메시지는 이유가 혁신, 혁신과 생산성에 있어서 어, 미국이 엄청 뒤지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사실 시장 규모로 보면 거의 미국처럼 큰 시장이기만 하지만 자세히 보면 27개의 개별 그냥 그 그러니까 시장이 네. 그냥 모여 있는 정도라는 거죠. 파편화되어 있고, 예, 있고 통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규모 경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00년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외에 그런 소득 수준이 비슷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 구글이건 아마존 다그 지난 거의 20년 만에 어, 새롭게 생태계가 발달을 하면서 1조 유로 이상의 어떤 그 시장 가치를 가진 기업들 보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그 6개가 음. 어, 새로 나왔는데 유럽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음. 그 10분의 1 규모 되는 그 정도 새로 등장한 규모도 없다는 거예요. 음. 엔비디아니 음. 뭐니 어. 완전히 그저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한 건데 이유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네슬레, 에르메, 어, 루이비통 음.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이게 택 기업이 아니라 그러네. 그런 소비자 기업들 음. 10대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이게 큰저 미국과 EU의 어떤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의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지금 EU의 수준이 미시시피보다도 낫다라는 그런 아주 통절한 반성과 그거에 따라서 이제 EU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요지인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삼성과 요새 뭐 TSM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20년도까지만 해도 삼성과 TSMC랑 시총이 비슷했어요. 시가총이 비슷했는데, 한 4년 만에 TSMC는 3배로 뛰고, 삼성전자는 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 거의 2020년 수준이거든요. 그펀더멘털한 그런 경쟁력과, 아 그리고 앞으로 어 우리의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뭘 것인지, 굉장히 혁신적이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어 그래서 어 기업 생태계가 금방금방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커가기도 하고 테스트 배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을 나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지난 한 20여 년 정도의 세계 경제와 그 우리 한국 경제를 좀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20여 년은 한국과 중국 경제 간에 굉장히 어떤 상호 보완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우리 기업들은 뭐 정말 에이티 머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중국 보고. 그 정도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성장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모델이 더 이상 작용을 안, 한, 안 합니다. 앞으로의 5년, 10년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한국 시장들 간에 기업들 간에 이 궁합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뭐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이유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을 계속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미국 혼자는 할수 없거든요. 그러면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한국 아니면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래도 좀 우리보다는 아직 비용 구조가 높고 또 약간 좀 의사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게 슬로우하고 한데 한국 기업들은 한번 목표 정하면 그냥 뭐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몇 년은 한국과 미국 기업들 간에 굉장히 이 상호 보완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로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거를 또 우리의 또 성장의 어떤 그 동력으로 삼아야 되고 중국도 무시하거나 혹은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중국 기업이나 이런 기술과도 계속 이제 교류를 유지를 하면서 배울 건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 글로벌 다른 시장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사실 말, 말 말이 말 쉬운 거죠. 근데 이런 그 반도체라든가 국간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첨단 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고 어, 미국과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외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은. 또 중국과 협력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뭐 미국보다는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또이 우리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더 좀 통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 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도 얘기를 들어보시면 중국 시장 지금 게 데이터로 보면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투자나 이런 게 계속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떠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정치 체제가 혹은 지정학적인 경쟁이 5년은1 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발뺌은 영영 중국 시장은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다들 발 하나 씩은 다 건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든한국이든이 극대화 그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대선 결과를 갖고 우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우리의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가에대해서한번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여기에 D씨 오늘 알찬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 네, 번화가의 샤오미 매장. 가전제품 스마트폰 대신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샤오미의 전기차 수치 SU7입니다. 시판을 앞두고 외관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색감에 중국 소비자들은 호평일색입니다. 테슬라가 아0이0 0 0 0다而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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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은 오는 28일 공식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는데 약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9,500만 원 이하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샤오미 측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과 자동주차 기능도 갖췄습니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전기차 프로젝트를 최근 포기한 반면 샤오미는 시장 진출 선언 3년 만에 신차를 내놨습니다. 我们希望小米SU7成为苹果用户购车的首选，五十万以内最好看、最好开、最智能的轿车。 비아디가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서는 등 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전기차 공세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고품질 고가 전략을 들고 나온 샤오미가 자동차 분야에서도 대륙의 실수로 꼽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